오순절 성령운동은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의 오순절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 땅끝까지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오순절 마가사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사도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전 세계의 통로였던 로마를 통하여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고 다시 미국으로 전해져 20세기 초 오순절 성령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906년 윌리엄 시무어 목사가 주도한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3년 동안 매일 부흥회가 계속됐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호주와 인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아주사에서 성령을 체험한 미리럼시 선교사에 의해 오순절 성령의 복음이 한국 땅에도 전해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시절,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가 천막교회를 세우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대조동 천막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은 서대문을 거쳐 다시 여의도 시대를 열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전통을 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와 말씀, 성령운동의 영성을 교구 시스템에 담았고 이를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완벽한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한국교회 부흥의 불을 지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은 한국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장로교와 감리교 등 전세계 각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은 다시 세계 선교로 나아갔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서구 교회들의 선교사 파송이 어려운 나라에도 들어가 굳게 닫힌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인 목회자 최초로 종교 비자를 받아 중국 최고, 최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으며 이영훈 목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아시아 리더스 서밋을 통해 아시아 내 의한 아시아 복음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전 세계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축제, 세계 오순절 대회. 세계 오순절 대회는 1947년 스위스에서 시작되어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관으로 1973년과 1998년 두 차례 한국에서 열려 전 세계로 강력한 성령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2010년부터 전 세계 성령운동을 주도해온 리더들과 함께 세계 오순절 대회에 참석해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오순절협회 중앙위원인 집행이사에 선출되어 세계 기독교의 성장과 오순절 성령운동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1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예배와 기도, 신앙생활에 공백이 생기면서 기독교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 전 세계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희망, 다음 세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 없이는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을 재점화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 오순절 대회.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어린이와 청년들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오순절 성도들이 함께 모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흔들리지 않은 영성을 회복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교회 시스템을 정비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오순절 리더들이 모여 새로운 목회 전략 시스템에 대해 3일간 집중 논의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도 함께 열려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적인 세계 오순절 대회 현장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세계 오순절 대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바람같이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다가올 세계 오순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6억 3천만 오순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